내년도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으로는 99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원유 가격 인상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 시행 이래 가장 큰데요. 이미 주요 유업체들이 고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올해 적용할 원유 기본 가격은 리터당 4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이래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원유 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의 농축수산물 생산비 조사 발표 시기부터 협상해 8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길어졌던 것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리터당 3원 더 오른 999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 조정 협상이 상당 기간 전년보다 길어서 예년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10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유 기본 가격 인상으로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 하지만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협상 확전 이전부터 고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우유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두 번의 가격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를 비롯해 유제품을 활용한 베이커리류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한해 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식품업계 전반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내년 역시 먹거리 가격 인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